야, 대박이다. 오, 베네치아. 벨라 베네치아. 맞나요? 모르지, 나. 자, 어쨌건. 자, 베네치아 답지 않냐? 아, 공항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렇게. 와. 저거 뭐야? 오! 오, 신기하다. 공항 앞이 저거예요, 그냥. 야, 근데 멋있다, 뭔가. 나 처음 와봐, 이태리. 아, 이태리 처음이세요? 어. 아, 뭐, 저도 뭐, 세 번째긴 한데, 많진 않은데, 베네치아는 14년 전에 왔어요. 야, 근데 나도 지금 처음이고, 말이 통할지 모르겠고, 지금 불안해. 그래도 관광지니까, 영어 좀 통하지 않을까요? 버스로 갈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오늘은 수상 택시로. 오, 숙소까지. 아, 너무 좋다. 비싼 거 아닙니까, 사실? 버스 타고 가면 막 이렇게 계단 같은 데 오르내리락 해야 되는데 배 타고 가면 딱 내려서 숙소까지 한 5분 정도 걸으면 돼. 아, 수로가 더 많으니까? 아, 숙소 앞에 내리는 건 아니지만 다 수로니까. 아,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 여기까지 왔는데 버스 타고 가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물의 도시인데. 굳이 뭐 육로를 갈 필요가 없죠. 자, 택시를 잡으러 가자고. 알겠습니다. 어, 땡큐. 아, 너무 배도 너무 고급스러워. 오, 야. 진짜 새로운 그림이다, 이거는. 네. 우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아, 베네치아는 딴 거 필요 없이 수상 택시로 끝인데 일단. 네, 멋있다. 우와. 우와, 짱 좋다. 예술이네. 아, 뭐야? 왜요? 아, 수염난 남자랑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거잖아. 왜요? 죽여버렸어. 아, 좋은데 왜? 우와, 저 앞에 대박. 바로 마을로 들어가는구나. 뭐야, 그러면 숙소로 바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걸어서 숙소. 대박, 대박. 야,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골목으로 들어가지? 와. 야, 진짜 모래 도시네. 대박이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땅을 안 밟아도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 대박이다, 진짜 여기. 여러분, 여기 오세요. 얼마? 그냥 이것만 타도 올만한 것 같아. 골목 여행을 배로 합니다.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나 너무 촌놈 같아. 너무 좋아. 아, 이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약간 저때 좀 진짜 신났었어, 약간. 여봐, 이거 이래. 와, 진짜 예뻐, 저게. 너무너무 예뻐, 진짜. 영화인데? 영화 한 장면인데? 카페사로. 우와. 대박. 야, 이게, 잠깐만, 이제 골목을 지나서 배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대박, 대박. 아니, 동네가 진짜 희한하네. 와, 이게 밥벌레 또. 맞죠? 버스. 이게 수상버스. 저 예전에 왔을 때 저거만 타고 다녔어요. 왜? 아, 이거 그냥 버스인데 물길 다니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바람도 좋고. 곤돌라. 와! 로맨틱해. 데이트를. 아,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리무진 같은 거고. 아, 홍보. 와, 진짜 신기하다. 저렇게 해서 가는 거야. 진심 관광객 모드. 어, 송시훈 씨 사진 진짜 안 찍는데. 그죠? 제가 찍은 거예요, 다. 와. 대박. 아, 근데